떠나갈 때를 알고 떠나가는 그 사람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소. 나는 조선에서 온 붓가시라고 하오. 붓가시로 활동을 한지 어연 한 10달 정도가 된것 같소. 이 조선에서 시간 여행을 해서 온 식객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한복을 찾아입고 여러분을 뵌 지도 어연 한 10달 조금 가까이 이렇게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할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그렇게 큰 반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풋갓은 아마 여러분을 찾아뵙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 먹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요리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기도 했고 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이 알고리즘의 선택도 사실은 받지 못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된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풋갓이 아니라 이 정체를 밝혀야겠구만. 이제는 이 풋갓이 아니라 우리 엄마이구만. 아, 미안합니다. 이 머리 좀만. 이제는 풋갓이 아니라 배우 이신행으로서 여러분들을, 인간 이신행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게 도와줬었던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식솔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없었으면 풋갓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 덕분에 우리 1913명이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팀원들이 여기까지 함께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풋갓이 처음에 모티브를 얻었던 게 킹덤,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갓, 그리고 제가 또 심지어 전통 문화를 좋아해서 한복을 입고 사극 연기를 하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의 융합이 돼서 풋갓이라는 캐릭터로 완성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선보였었던 건데, 우리 편집자 양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편집자 형하고 매달 사업비 그것만 해가지고 거의 10달간, 와 이게 얼마야다, 약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판에 뛰어들었던 건데 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5천만 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신행의 여정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풋갓 채널은 여기까지인 걸로. 일단 마지막 회라니. 작년 9월부터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누적 시청자 수 30만에 육박하는, 30만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이신행이 돈을 벌어가는 모습, 5천만 원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1억을 모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약 물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돈을 벌어서 모으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똑똑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채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강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뭐 재미없는 영상 올리는데도 끝까지 댓글 남겨준 제 지인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식솔 여러분들 진짜 감사했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팬 닉네임 만들어서 끝까지 댓글 남겨준 풋갓의 갓, 내겐 너무 큰 풋갓의 머리, 그리고 닉네임 한분한분다 불러드릴 순 없, 불러드리긴 너무 힘들겠지만 진짜 한명한명다 읽고 어떻게든 재밌게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마무리. 첫 번째, 풋갓 채널 망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약 5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채널 팝니다. 네 번째, 그 채널에서 제가 1억 모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식솔 여러분들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절 올리겠습니다. 아.
아이 그 구독 좀 눌러줬으면 좋았잖아.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주변을 좀 퍼. 좋았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아니야. 너무 업텐션. 좋았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저는 다음 인간 이신행이 돈 1억 버는 채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두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